네, 안녕하세요. 2018년 경기문화재단 프로젝트 죽음식 먹고 마시고 춤추며 기도하라. 제가 죽음에 대한 어떤 단편을 프로젝트화 하는 거예요. 2018 죽음식은. 근데 이제 우리 죽음 이러면 눈 감으면 죽음이고 눈을 뜨면 사는 건데요. 죽음이 참 무섭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삶이 끝나는 건데, 이 끝난다는 것만큼 소름 끼치고 오싹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드라마로 한 영화 뭐 아주 많이 있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동욱 씨하고 좀 잠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죽음식도 졸업식, 입학식, 뭐 은혼식, 결혼식처럼 좀 재밌게 좀 즐기다가 좀 죽으면 어떻겠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이게 온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죽는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뭐랄까요?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 네. 네.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런 감정은? 그러니까 뭐 다들 살면서 뭐 이런 얘기 좀 웃긴가요? 죽을 네. 뻔한 경험들은 다들 하나씩은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뭐 네. 교통사고를 당할 네. 뻔한다든가, 네, 높은 데서 맞아요. 떨어질 뻔한다든가. 네. 근데 그럴 때 느꼈던 거는 잠깐의 무서움은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게 그냥 본능에서 나온 것 같고 뭐 이렇게 없어진다거나 내 의식이 없어진다는 게 네. 그 두렵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젊고 패기가 넘쳐 그런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아, 경험이 네.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였으니까요. 만약에 죽음이 바로 앞에 와서 네. 노크를 해요. 네. 그리고 문을 딱쫙 여는 거죠. 그러면서 자, 동욱 씨 이리 오세요. 네. 라고 한다라면 저는 사실 덤덤하게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역시 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혈기 넘치는 청년으로서 죽음과 맞짱 뜬다? 그렇다기보다는 충분히 재미를 느끼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네. 네, 이 살면서 정도면 충분히 재밌었다. 네. 우, 뭐더 재밌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있을 수도 네. 있는 거지. 가능성의 문제지. 네. 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이 괜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죽어도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아, 저 요새 이상하게요. 저 사실 1년 동안 죽음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화가 나니까 갑자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로 쭉 한번 떨어져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정신의 죽음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살아있어 굉장히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달 전부터 제가 다시 하면서 또 삶의 의욕, 의지 이런 걸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죽음을 이 프로젝트화 하면서 아, 죽음 참 두려웠고 도망가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주변의 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 그다음에 내가 가장 죽는 순간에 어떤 말이나 어떤 액션을 남길 것인지 그거 한 번씩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만약에 죽는 순간에 어떤 동작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내 최후의 동작이다. 인체는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계속 움직이니까요. 네. 어떤 동작? 저는 큰 대자로 큰 대자! 큰 대자로 뻗어 있고 싶습니다. 오, 마지막 이거. 그 다음에 네. 마지막 일갈! 한마디 일갈을 한다면? 한마디. 너도 죽어봐라. 죽어봐라! 네. 누가 보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네. 누가 보고 있을 거라는 가정을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왔어요. 네. 어떤 이제 형태도 있다라고 치자.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형태를 통해 가지고 사물을 인식을 하니까 네. 보이는 그 형태가 딱 와서 바로 앞에서 눈을 딱 뜨고 나를 보고 있어. 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를 할것 같아요? 그 대상과 저는 외국 힙합 영화들 보면은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핸드로 이렇게 네, 하이파이브처럼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이런 거.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볼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몸이 쭉 왔냐? 들어간다. 이러면서. 왔냐? 네. 왔냐? 역시 패기 빼면은 네, 역시 패기 그런 대단합니다. 호연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호연지기 역시 그렇군요. 아, 제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네. 죽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고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호연지기처럼 어 왔냐 야 왔어 맨 요요 네, 그렇죠. 어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고요. 어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후 세계 깨부시고 싶다 이런 생각 없으세요? 저는 그 사후 세계를 고민하는 게 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의미가 없다. 네, 지금 여기서 낸 퍼포먼스나 네. 여기서 한 짓거리들 때문에 사후 세계가 결정난다는 게 네. 그 신빙성이 없어 보여요. 신빙성이 네. 없다. 이거와 전혀 동떨어진 다른 세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잣대도 거기 안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사후 세계는 사실은 선과 악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있다라면 그리고 또 죽어본 사람도 없으니까 잘 모르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라면 죽기 직전에 이제 우린 살아있으니까 한마디씩 해본다면요? 죽기 전에? 네. 유언인가인 거예요?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아 제가 좋아해 네. 제일 좋아하는 말? 네. 그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네. 알게 된 그 글이 있어요. 네. 그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건데 네. 한번 볼게요. 네. 잠시만요. 아 이거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네. 카프카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온 건데요. 네. 신들은 지쳤고 독수리도 네. 지쳤으며 상처도 지쳐서 저절로 아물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네. 그거를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낭독 부탁드릴까요? 네. 신들은 지쳤고 독수리도 지쳤으며 상처도 지쳐서 저절로 아물었다. 네. 네. 네, 오늘 김동욱님과 함께한 2018년 죽음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였고요. 또 죽음식에 대한 토론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